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냉장고를 여니 양자역학이 나왔다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도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학문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 법한 학문의 영역 아닐까요? 물론 아주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기엔 저로서는 능력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늘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학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편이죠. 당연히 수학이 어려우면 과학, 그 중에서도 물리학은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겠죠.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전문 서적은 절대 아니고요. 접근하기 쉬운 대중과학 도서라고는 하지만 기본적 물리학도 잘 모르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소개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될까봐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찾아도 보고 공부도 해봤죠. 일단 양자역학을 한 줄로 정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역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로 외력을 받고 있는 물체의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자연과학이다. 역학에는 여러 하위 분야가 있으며 크게 보아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고전역학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양자의 정지 상태, 운동 상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학문이겠죠. 물리학에서 양자는 존재하는 것의 최소량을 뜻합니다.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의 아주 작은 덩어리가 양자인 것이죠. 그런데 양자의 세계는 큰 사물의 축소판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양자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누구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양자는 원래 그렇다가 답이니까요. 우리가 양자역학이 어렵다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양자역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컴퓨터는 물론이고 꽤 똑똑해진 가전제품들,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너무 많은 곳에서 양자역학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수식이 나오고 엄청 어려운 학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깨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실생활에서 만나는 양자역학을 풀어 쓴 책으로 그 윤곽만이라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오래된 간판이 누렇게 변하는 이유, MRI는 어떻게 우리 몸을 들여다볼까,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죠. 이 두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냉장고를 여니 양자역학이 나왔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오래된 간판이 누렇게 변하는 이유. 과학 강연을 하러 지방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는 김에 강연 전이나 후에 그곳의 구도심을 걸어보는 일은 오래된 취미죠. 도청 소재지 정도가 아닌 작은 도시의 구도심은 1시간 정도 걸으면 대부분 다 돌아보게 됩니다. 소도시일수록 구도심은 쇠락하고 있더군요. 1, 2층 정도 상가들의 절반 정도는 문을 닫은 형상이었습니다. 예전엔 하얗게 빛났을 간판들도 모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잔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걷는다는 건 되돌아갈 수 없는 옛날을 지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렇게 누렇게 변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플라스틱이라는 것에 생각이 닿았습니다. 변기는 주로 자기로 만들고 접시 중에도 사기로 된 것들이 있죠. 이들도 오래되면 때가 끼고 낡지만 잘 닦으면 다시 하얗게 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닦는다고 되질 않죠.
플라스틱 자체가 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선풍기, 냉장고, 브라운관 모니터 등의 하얀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을 황변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에 함유된 브로민이라는 물질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유는 딴 곳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ABS계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ABS는 아크릴 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의 약자로 스타이렌이 주 원료입니다. 가공이 쉽고 충격에도 열에도 강합니다.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절연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헬멧, 전기 부품 등 공업용품에 금속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플라스틱의 경우 ABS계인 경우가 꽤 많은 거죠. 이 ABS계 플라스틱의 원료 세 가지 중 부타디엔이 황변의 원인입니다. 부타디엔은 탄소 4개가 2개의 이중 결합으로 연결된 모양입니다. ABS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타디엔의 바깥쪽 탄소 하나가 주변의 탄소 셋과 결합하고 나머지 팔 하나는 수소와 결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탄소에 결합되어 있던 수소가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팔 하나가 남으니 주변의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하려 하겠죠. 공기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질소와 산소인데 질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하질 않으니 결국 높은 확률로 공기 중에 산소 원자와 반응하게 됩니다. 보통 산소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지만 간헐적으로 산소 분자가 깨지면서 산소 원자가 홀로 있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산소 원자는 팔 하나만 내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그것도 아주 강하게 내밀죠. 그래서 이 탄소 원자는 연결되어 있던 다른 탄소 하나와도 작별하고 두 손으로 산소 원자 하나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 구조가 바뀌게 되면 빛깔이 누렇게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에는 대부분의 빛을 비슷한 비율로 반사했다면 이젠 노란색 부분의 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더 커진 거죠. 어찌되었건 황변이 일어나려면 수소가 탄소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수소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햇빛, 그 중에서도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부엌의 냉장고는 황변이 늦게 일어나고 직사광선을 받는 곳의 플라스틱은 빠르게 황변이 일어나죠. 그럼 왜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에 황변이 더 잘 일어날까요?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가진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떼어내기가 쉽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소와 탄소는 서로 전자 하나씩을 내어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둘이 공유하는 전자쌍은 수소와 탄소 사이에 특정 공간에 존재할 확률이 높은 전자구름, 오비탈을 형성하고 있죠. 외부의 에너지가 추가되지 않으면 이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공유 결합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자외선이 이 전자쌍에 닿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두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죠. 이때 두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가시광선일 때 가지는 에너지보다 커집니다. 이 두 전자의 전자구름은 이전에 비해 꽤 넓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포 지역 중 일부는 탄소와 수소를 묶어두는 공유 결합 영역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을 받은 전자쌍 중 일부는 공유 결합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높은 전자는 탄소의 속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가시광선의 경우 에너지가 낮아 전자쌍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더라도 전자구름의 분포가 공유 결합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풀리는 비율이 많이 낮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플라스틱도 노랗게 변하는 거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집안의 플라스틱이 노랗게 변하는 것 또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다만 그 양이 햇빛을 직접 만날 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플라스틱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누렇게 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의 여러 부위에서 전자를 탈출시키니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변형되면서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는 세상이니 그럼 자외선을 쬐여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아예 이산화탄소와 산소, 물 등으로 분해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또 자외선에 의한 분해는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커다란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나 다른 해양생물 체내에 들어가 분해도 되지 않고 배출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누렇게 변한 플라스틱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황변의 이유를 알았으니 그 과정을 반대로 진행해서 탄소와 이중 결합으로 붙어 있는 산소를 떼어버리고 원래의 수소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방법은 과산화수소 같은 걸 표면에 바르고 랩을 씌운 다음 자외선을 충분히 쏘여주면 됩니다. 그럼 과산화수소가 물로 분해가 되면서 내놓은 산소 원자가 탄소와 붙어 있는 산소에게 가서 탄소로부터 떼어내 둘이 산소 분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수소가 탄소에게 가서 원래 형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자외선을 쏘아주냐고요? 탄소와 이중 결합한 산소를 떼어내는 일 또한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하는 것과 우리 얼굴이 검어지는 건 사실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등이 훤히 켜져 있는 실내에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얼굴이 타지 않는데 여름에 며칠 한낮의 햇빛 아래 있다 보면 얼굴이 검게 탑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시광선을 아무리 쬐어도 피부를 잘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투과력이 좋아서 표피를 통과해 진피층에 닿는 비율이 높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둘째로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의 탄소에서 수소를 떼어내듯이 우리 피부 세포의 여러 물질에서도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시광선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진피층이 자외선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이를 막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열심히 생산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순히 얼굴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외선에 의해 진피층의 세포 내 소기관이나 DNA 등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음식점에선 자외선을 살균에 이용합니다. 많은 곳에서 물컵을 자외선 살균기 내에 넣어놓죠. 자외선이 물컵 내 외부에 묻어있는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MRI는 어떻게 우리 몸을 들여다볼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보통 엑스레이부터 찍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때 의사가 MRI를 찍자고 하면 겁부터 납니다. 비용이 보통이 아니니까요. 심하면 혹시 바가지 씌우는 건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MRI의 정식 명칭은 자기공명 영상장치입니다. 원래 명칭은 핵 자기공명 영상장치였는데 핵이란 단어가 일반 환자들의 오해를 사는 것을 고려해서 핵을 빼고 부르죠. MRI를 찍는 이유는 X선이나 CT로는 잘 파악하기 어려운 부드러운 인체 조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X선이나 CT는 뼈는 잘 보지만 내장이나 뇌 같은 딱딱하지 않은 부위는 보기 힘든데 이 부분을 잘 찍는 것이 MRI인 것이죠. 원리를 알면 당연한 것입니다. MRI는 우리 몸 안에 물분자, 그 중에서도 수소 원자의 양성자를 활용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물분자에 들어있는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들은 원래 멋대로의 스핀을 가집니다. 원래 스핀 자체가 양자역학에서 도입된 개념이었죠. 그런데 강력한 자기장 아래에서는 이 수소 원자핵, 즉 자기장의 스핀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FM 라디오와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쏘아줍니다. 그럼 양성자들이 전자파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전자기 팔을 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전자기파의 형태로 내놓습니다. 이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주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검출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암세포의 경우 주변 세포보다 이 완화 시간이 길어 주변보다 밝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뼈 안쪽에 골수를 볼 수 있어 골수암을 진단하는데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고 또 조직이 변형되기 이전에도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혈액의 산소 함유량도 파악할 수 있어 뇌 속의 혈류가 어떤지도 파악할 수 있죠. 기존의 X선이나 CT로 파악할 수 없던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몸에 해로운 방사선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찍는 방향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더 세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 분야에서만 노벨상을 두 번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 MRI를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치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보통 귀마개도 하고 그 위에 헤드셋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약도 있습니다. 인체 내에 금속이 있으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골절 등으로 금속 막대를 삽입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출혈이나 조직 손상을 입을 수 있죠. 이 둘은 동일한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을 거는 과정에서 굉장한 소음이 생기고 이 자기장 때문에 금속은 절대 금물인 것이죠. 이는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놀 때 발견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자석을 쇠못에 갖다 대면 쇠못도 자석처럼 자기 옆에 다른 쇠못을 당깁니다. 쇠못이 일종의 자석이 된 거죠. 이때 쇠못이 잠시나마 자석의 성질을 띨 수 있는 것은 쇠못의 철 원자들의 스핀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석이라는 내부 입자의 스핀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석이 아닌 쇠못은 내부 입자들의 스핀이 각기 자기 멋대로 아무 방향이나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걸기 위한 MRI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전자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선의 대못을 둥글게 감고 전원에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게 하면 자석이 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MRI도 동일한 원리로 코일에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어야 할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큽니다. 코일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감긴 횟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하죠. 감긴 횟수야 정해져 있으니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선 아주 센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선은 99.99%의 구리나 알루미늄, 은 등으로 만드는데 모두 다 저항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를 왕창 센 걸 흘리면 저항에 의한 열 때문에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마치 집에 문어발로 전기 코드를 꽂으면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죠. 또 다리미나 헤어드라이어에서 열이 나는 것도 일부러 저항이 큰 전선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저항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은 저항이 적은 구리를 쓰죠. 그것도 일반적인 구리가 아니라 불순물이 아주 적은 99.99%의 구리를 씁니다. 하지만 전류가 아주 커지면 이런 구리로도 저항에 의한 손실이 커서 알루미늄이나 은 같은 저항이 더 적은 물질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MRI는 워낙 큰 전류가 긴 전선을 통해 흘러야 해서 이런 물질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RI 코일은 초전도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유일하게 초전도체가 쓰이죠.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저항이 없으니 열이 날 일이 없고 아주 강력한 전류가 흘러도 괜찮은 거죠. 초전도 물질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한번 전류가 흐르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앞서 MRI에는 코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코일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을 연결하면
따로 전류를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일반적인 전선에서는 흐르는 동안 저항에 의한 열로 전기 에너지가 빠져나가니 그만큼을 계속 공급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초전도체는 한 번만 전류를 흘려주면 외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전류가 흐르니 전기 에너지도 아낄 수 있죠. 병원 입장에서는 전기세도 훨씬 덜 나오겠고요. 그런데 현재로선 초전도체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제 기능을 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초전도체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일들은 액체 헬륨으로 냉각한 상태에서 사용됩니다. 만약 초전도체가 상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기 통조림, 즉 일종의 배터리를 초전도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과 끝을 이은 초전도체 전선에 전류를 공급하면 내부에서 영원히 순환할 테니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작은 부피에 아주 큰 전기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으니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사용처를 잇는 전선들을 초전도체로 만들면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철로를 자석으로 만들고 열차도 자석으로 만드는 거죠. 서로 같은 극을 마주보게 하면 밀어내는 힘 때문에 열차가 철로 위로 살짝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로 부상한 열차인 거죠. 그 상태에서 열차 앞쪽 철로만 열차와 반대쪽 극으로 바꿔주면 열차가 앞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공중에 뜬 상태니 바닥과의 마찰이 없어서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공중에 뜬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니 비행기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자석을 그것도 극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만들려면 일반적인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차를 띄울 만큼의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아주 센 자기장이 걸려야 하죠. 기존의 코일로는 이런 자기장을 걸 만큼 커다란 전류를 걸기도 어렵고 또그 과정에서 열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너무 커서 실용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와 열차 아래쪽의 코일을 초전도 물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이를 가능케 하려면 액체 헬륨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액체 헬륨을 만들기도 난감하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영하 20도 정도에서라도 기능을 발휘하는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랭거 디아스 교수는 1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압보다 260만 배 높은 기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실제 생활에 쓰이긴 어렵습니다. 이전의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독일 막스 프랑크 화학연구소에서는 영하 70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초전도체를 만들었고, 2019년에는 영하 23도와 영하 13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견했죠. 그러나 이 또한 강한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온도에서 그리고 크게 높지 않은 압력에서 기능하는 초전도체를 찾는 일은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디오북으로 들으시기엔 조금 어려웠으려나요? 그래도 뭔가 어슴푸레하게 양자역학이 뭔가 알 것도 같고 그렇지 않으셨나요? 수학이 어려워서 물리학도 싫은데 물리학 중에서도 최고봉이라는 양자역학. 그냥 과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철학적인 면도 포함한 그런 학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이 오네요. 사실 책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세탁이 이루어지는 원리, 양자 컴퓨터,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노을이 질 때면 붉게 보이는 이유 등등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제게 남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문명은 양자 역학의 기초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전자 제품들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레이저 펜까지도 양자 역학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 양자 역학의 발전에 따라서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 양자 역학을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뭔가 발꼬락이라도 한번 잡아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